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부업들을 찾으셔서 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좀 정보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 가지고 저는 딱 시간을 정해 놨어요. 나는 하루 3시간만 딱 한다. 저는 하루에 3, 40만 원 정도 하루에 3, 40만 꾸준히 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네, 요즘 환율이 좋아서 더 올라갔어요. 이 정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보자가 애드센스로 블로그를 좀 시작해서 나도 좀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딱 했으면 좀 어떤 식으로 시작을 좀 해야 될까? 일단 애드센스 광고를 우리가 붙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구글이 생각하기에 너가 쓰는 블로그가 지금 마약, 성인, 도박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데다가 광고를 붙여주면 구글 이미지가 손상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걸 검사하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애드센스 승인을 먼저 받으면 그때부터 광고가 나온다. 그러면 이 광고가 나온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승인받는 과정부터 먼저 하셔라.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초보자가 조금 시작을 한다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만한 방법 같은 거 좀 알려주실 게 있으신가요? 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효율을 내보내기보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제일 쉽고 편해요. 아, 먼저 일단 네. 유동인구를 만드는 거 맞아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일기를 써가지고는 돈을 네. 못 벌어요. 네. 그러니까 육아를 한다고 해도 내가 관심 있는 육아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 있는 육아예요. 예를 들어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지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 모두가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가장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라 애기를 네. 키우는데 나는 지원금 필요 없는데 아. 다른 사람들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해서 그걸로 글을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네.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걸 써줘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디서 많이 찾을 수 있느냐? 네. 뉴스에서 주구장창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도 저게 뭔데? 검색을 하죠. 그리고 뭐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같은 데 가면은 막 옆에 막 광고 붙여놔요. 엄청 많죠. 네, 네.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때 내 블로그가 보여지면 사람들은 그걸 클릭을 하는 거죠. 아, 이미 떠 있는 광고를 사람들이 궁금해서 뭔가 정보를 더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거를 내 블로그에다 미리 이렇게 써 놓는 거군요. 네, 이게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네. 광고주들이 그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에 광고할 정도면 이미 애드센스에 광고를 하고 있어요, 구글에. 온라인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동일한 광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클릭하면은 할 확률도 높아지고 트래픽도 많아지고 아. 트래픽이라는 건 방문자 수가 네. 많아진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지금까지 몰라서 지나갔다라면 이제는 아, 저런 게 돈 되는 정보일까 생각을 하면서 걸어 다니시면은 돈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런 좀 재미가 또 있겠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유 뭐 이렇게 이 회색 도시 쓰레기 같은 세상 이런 거 다니는데 오 저것도 돈 되겠네 이것도 맞아요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아니 한 달에 한 월 천만 원 이상 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또 몇 시간 정도 블로그에다 쓰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하루 24시간인데 22시간씩 일해가지고 천만 원 번다. 그럼 뭐 그것도 많이 버는 거긴 한데 깝깝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원하는 거는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일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내 시간당 뭔가 몸값을 올리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네. 하루에 좀 어느 정도 시간 쓰시는지 그리고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시는지 아, 궁금한.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어가지고 저는 딱 시간을 정해놨어요. 나는 하루 3시간만 딱 한다. 요 생각만 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있는 거죠. 제가 다 하려고 하면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라는 게 네. 내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진행을 하게 된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또 직원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블로그 글감들 가지고 와주세요. 또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해주면은 제 수익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 회사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프리랜서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잘하시는 분들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분들 인건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이제 한 천만 원 이상씩 수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네. 그분들에게 아니고. 수익을 따로 나눠드리기는 아, 해야죠. 아, 네네. 그럼 조금 이제 그거 말씀해주신 것보다 조금 내려가긴 맞습니다.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아예 0명부터 시작을 좀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를 좀 글을 좀 올리면 반응이 조금 오기 시작하나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네. 뭔가 크게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원래 세상에 별로 관심도 없던 사람이고 뭐 글을 잘 쓸 수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이제 처음 시작해봐야겠다. 내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셨다가 네. 한 몇 개 정도 그래도 뭔가 이 정도는 내가 참고 견디고 좀 해봐야 된다. 이 정도 글 개수는 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글 개수는 10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10개. 아, 10개도 많아요. 5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5개요. 5개인데 이 팁을 할 때 5개예요. 어떤 팁이냐면 여러분이 처음에 하실 때는 다음에 노출시키는 거를 먼저 목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다음은 조금만 몇 가지만 맞춰주면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 드릴 건데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사진 개수예요. 사진 개수. 그리고 두 번째는 키워드 반복이고요. 네. 세 번째는 글자 수예요.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진, 키워드, 글자 수. 네. 근데 이거를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네. 만약에 제가 볼펜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네. 볼펜 노출되고 있는 1, 2위 네. 블로그를 보고 네. 아, 저 사람은 지금 사진을 5개 썼네? 그럼 난 6개 쓰세요. 그리고 글 개수가 한 1500자네? 그냥 대충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면 네이버 글자 수 치면 컨트롤 C에서 보면 몇 글자인지 나오거든요. 그거 그대로 쓰시고요. 키워드도 컨트롤 F 누르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상위 노출이 탁 되고 거기서 이제 다음이 노출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잘 활용을 하시면 글 한 개만 딱 써도 내가 지금까지 썼던 거랑은 다르게 방문자가 막 유입이 되네. 돈이 올라오네.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잘 되는 블로그 채널을 찾아가서 그 사람보다 어쨌든 초반에는 양으로 좀 송구를 하는 거군요. 뭔가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럼 사진이나 아, 네, 그렇죠. 그 양으로. 네, 네, 다음은 그 양이에요. 아, 네. 그게 좀 더 많으면은 어쨌든 노출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죠. 네, 조금 더 많아져요. 그럼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가 아예 그냥 글을 쓸 때부터 사진도 많이 넣고 막 키워드도 계속 넣고 이러면은 좋은 건가요? 그게 옛날에는 다음에서 그 로직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사진 200장 때려박는 사람도 있었어요. 무조건 난 1등 할 거야. 이렇게. 근데 네. 다음 개발자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키워드마다 글 개수가 좀 정해져 있어요. 아, 키워드마다. 네. 그래서 검색을 해 보고 1, 2위에 맞춰서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알고리즘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잘 노출되는 채널이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로 맞아요. 확률이 올라가는 거군요. 네네. 아, 네. 그러면 그러니까 벤치마킹이 최고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모든 게 좀 돈 버는 일들이 다 좀 비슷한 것 같은 게 예전에 막 스마트 스토어 이런 것도 영상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뭘 원하고 이런 계절에 뭘 원하고 이런 걸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네. 해야지 돈 번다 했는데 좀 내내 비슷한 맞습니다. 그런 게 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글을 수강생분 이제 글을 좀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완전 초보자들은 어렵겠지만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좀 쌓이면은 그 정도 글을 이제 써내는 거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건 내가 나도 할 수 있지만 남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거기서 뭔가 차별성을 좀 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 더 노출이 잘 되게끔 그래 들어왔을 때 광고를 더 잘 클릭하게끔 만들어야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건데. 그 진입장벽이 조금 낮다라는 거는 그렇게 하기 뭔가 차별성을 좀 두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조금 뭔가 다른 채널보다 다른 블로그보다 내 블로그를 더 좋은 블로그를 만들려면 뭔가 좀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이 볼펜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볼펜을 쓴 사람들이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구글에 노출되는 거는 뭐 5명, 6명, 요 정도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뭐 9천 몇 명은 다 돈을 못 버냐? 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또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다 노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블로그 링크를 가지고요. 링크라는 거는 내 블로그 HTTP, WW 요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다가 글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올려서요? 그쵸. 아. 근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자동차였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분들 이제 이건 좀 꿀팁인데 네. 이제 자동차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네.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네. 자동차 새로 살 때 썬팅 네. 이런 거 얼마나 해요 딜러들이 현금으로도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네. 이런 거 받는 거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그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런 것 정보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요 정보는 이런 거다, 이런 거는 이런 거다. 이게 내 그러면서 내 블로그 링크를 주시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다 돈이 된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쓴 글을, 그 사람 필요한 글을 제공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조금 용어가 외부 유입인데, 외부에서 유입이 된다 해서 외부 유입인데, 이때는 돈이 훨씬 많이 벌리는 게, 일단은 그 사람들 자체가 내 블로그랑 관련도가 높은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도 클릭을 훨씬 많이 하게 되고, 있어서 들어온 사람인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구나. 더 돈이 많이 되는, 이게 그 초보 단계에서 중수 단계가 요걸 활용하시면 좋죠. 네. 저도 옛날 유튜브 초창기 때 구독자가 없을 때, 네, 전 게임 유튜브로 처음 시작했는데 어디 게임 이런 사이트 가서 유튜브 링크를 엄청 뿌리고 다녔는데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아, 네네. 광고하지 말라고. 그렇죠.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뭘 실수를 했는지 조금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욕을 좀 먹게 그쵸, 됩니다. 원님의 채널에 뭐 출연하신 이유가 혹시 좀 있으세요? 아, 네. 네.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세계 경제상으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부업들을 찾으셔서 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좀 정보를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사실 사람 심리가 내가 돈 잘 버는 방법이 있으면 혼자서만 좀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그쵸. 많이 알려주면은 다 따라해 버리면 또 나한테 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걱정은 안 해보셨나요? 네, 왜냐면은 제가 제일 큰 무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나를 따라 한다고 해서 내 수익이 깎이는 게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제자님들,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해라, 해라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단순 작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하우가 좀 필요한 거다 보니까 뭐 알려준다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이제 스스로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초보 때는 이제 키워드만 보면은 되는 거고 그거는 제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이분이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은 거고 이분들이 성장을 한다고 해도 제 수익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니까는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거죠.